6조까지 봤으니까 47. 이제 지난번 거민 즉 거민에 관한 설명 저희 25번까지 설명이 된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인감 증명에 관련된 부분 이거 보겠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등기필 정보는 했는데 등기필 정보 거민까지만 했네 그럼 결국.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딜 보냐면 이제 4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8페이지 2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 관련해서. 자,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 경우 이게 이제 두 가지 설명했죠. 등기필 정보는 언제 필요하다고 했냐면 신청 단계냐 등기를 마친 단계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되는 거냐면 이것은 이제 의무자의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낸다고 했어.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것은 등기 의무자의 진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는 언제 이것을 내느냐 제공하는 경우 즉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공동신청에서 낸다고 했죠. 공동신청 여기서 내고 즉 단독신청이면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는 경우가 언젠가 이걸 봤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단독신청이면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거는. 근데 단독신청이지만 예외가 뭐예요? 판결 중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할 땐 예외로서 낸다고 했었고 이 등기필 정보가 멸실 등으로 자 없어졌다. 절대로 모아지 않는다. 재발급이나 재기부라는 건 없다 했어요. 자,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세 가지 방법.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첫째 뭐냐? 의무자 첫째, 직접 출석해라. 직접 출석해서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분증 가지고 나가서 본인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등기관이 신분증 등, 즉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같은 이런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본인 확인하고 여기다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그랬지. 확인 조서는 등기관에 직접 작성한 문서. 그다음 두 번째 대리인에 의한 등기. 대리인은 누구냐?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를 말한다 그랬죠. 이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정보. 확인 정보 옛날 확인 서면이라고 했던 거 이걸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공증을 받고 즉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고 공증서 부본, 즉 공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셋 중에 택일하면 되는 겁니다. 택일. 근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때 요 방법밖에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출석했을 때, 이건 대리인이 갔을 때, 즉 법무사나 변호사가 신청할 때, 요 공증받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서로 우임해 가지고 본인들이 갈 때,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신청 단계의 문제라면 이제 등기를 다 마친 단계, 자, 완료 단계에서 완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새로운 권리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등기 권리자, 새로 생긴 등기 권리자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된 이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권리자라고 했으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했죠. 권리에 대해서 기입 등기에 대한 게세 가지 있다 그랬죠. 어떤 거? 어떤 게 보존, 이전, 설정. 요세 가지 기입 등기입니다. 보존, 이전, 설정 등기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가등기 중에서 이전 가등기하고 설정 가등기 요두 가지 가등기도 있다. 가등기를 해도 등기필 정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라든가 이런 경우 만들 필요 없고 원래 등기 명인 표시도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여기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 경정 등기가 각각 하나씩 예외가 있다 했지? 요 변경 등기는 바로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즉 합유자가 새로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뭐냐?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것, 즉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표현을 쓰면 뭐라고 했지?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유권 경정 등기. 이게 예외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제가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조건이 있다. 그치? 어떤 조건? 요 조건은 전부 다 신청인과 등기 신청인과 누가 일치해야 된다 했죠?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입니다. 명의인이 일치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여기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록 권리 등기일지라도 등기 필정물 안 만든다. 요 세 이렇게 안 만든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이 세 가지 경우는 여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안 만든다 했고, 또 관공서의 경우는 등기 필정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이 등기 필정본은 처음에 이곳은 과거에는 이 등기 필증 제도가 운영되다가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었다 했죠? 등기 필정보 제도로 바뀌면서 등기 완료 통지로 분할, 이렇게 나눠졌다 했지? 그래서 반드시 등 끝나 완료 통지 하는데, 등기 필정보를 만들게 되면 동시에 이거 같이 하는 것이고, 이 등기 필정보 안 만드는 경우는 완료 통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등기 필정보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요게 관건인데, 요게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단계냐 등기를 마친 단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 최근에 작년에도 같이 이걸 묶어서 냈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 지금 신청 단계냐 그럼 진정성 문제, 누구 의무자, 끝났다 그럼 새로 골자 생겼어, 골자 확인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가 29번 문제 보세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지금 제공이니까 제공하는 경우는 신청 단계. 그럼 유증이 여기서 유증이 자 공동이면 내고 단독이면 안 된다고 했어. 등기 절차 뭐라고 해서 유증했다는 등기는 공동 신청이야. 포괄 특정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다 공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이나 상속 등인 단독 신청이니까 안 내는 거예요. 3번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서 등기 필정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물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시기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한번 보는, 연결해서 신청 단계, 이게 등기 끝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여기라면 이렇게 이전 등기 한다면 소유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 단계에서는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현재. 그럼 이때 신청 단계에서는 이 의무자의 등기표정을 제공했어.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 이 사람 등기표정과 만들어져.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나중에 이걸 제3자한테 처분한다. 그럼 얘는 다시 뭐로 바뀐다? 의무자로 바뀌니까. 여기가 권리자가 되지.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각에서는 B는 자기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처분할 때는 제공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권자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원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판결은 뭐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판결 중에서 어떤 말씀은 예외,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자, 요 의자 동그라미 잘 보라고 했지? 의무자일 때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 승소한 의무자라는 말을 안 썼을 때 이 원칙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관공서가 권리자 의무자로서 등기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관공서는 신청 단계에서 여기 진정성, 관공서는 믿을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안 내는 겁니다.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 30번 문제 하나 또 역시 30회 문제 봅시다. 작년 문제 이건 그대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 등기 필정보를 등기 권리자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사후에 자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했다는 건 어디요? 여기 등기 후에 등 끝나고 나서 등기 필정보를 통지한다는 건 끝나고 나서요. 제공한다면 신청 단계. 그럼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땐 요거죠. 그럼 이 의무자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요 매수인이 누구야 이게 지금?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죠? 강부자. 그럼 이 상태에서 등결난 얘가 협조를 안 해. 그러면 의무자 얘가 판결 받았어. 의무자 판결 받아 단독으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해서 누구 앞으로? 강보자 앞으로. 권리자 앞으로. 알았어요? 그럼 신청 단계에서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결이지만 즉 단독 신청이지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겠지. 그런데 이때 끝나고 나서 여기 권리자가 된 이 사람한테는 새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느냐? 당연히 이전 등기할 때 만드는 거지만 권리 이전이지만 만들지만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는 이때는 등기필 정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등기관 새로운 권리원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에 통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새로운 권리자 생겼으면 이렇게 보존 이전 설정할 때는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기부 여기 재발급 재기부는 절대로 없다. 지금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권리원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 이건 신청 단계니까 여기 승소한 의무자일 때 이때 내라 이 얘기를 한 거 지금. 1번 지문과 4번 지문을 비교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등기관이 법원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조 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을 통지하지 않는다. 여기 등기필정 통지 문제에서 채권 대위 신청 승소한 의무자 직권 보존 등기 이때는 신청인 없고 명의자만 존재 그래서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는 여기 이걸 두 개 섞어서 문제 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등기필정본 등기 신청 단계 문제인지 등기를 마친 단계 완료한 단계 문제인지 봐가지고 신청 단계에서는 제공하는 경우가 언제냐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공동신청이다. 그럼 단독이면 의무자 없으니까 안 낸다. 다만 승소한 의무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내야 된다. 멸실됐을 때 조치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선 새로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필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때 권리에 관한 보존 이전 설정, 이전 설정 가등기일 때 만드는 것이고 권리와 무관한 부동산 표시의 경우 안 만든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변경 등기 중에서 합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하나, 경정 등기 중에서 갑 단독소를 갑을 공유로 경정한다. 즉 이걸 다른 말로 일부 말 소유 및 소유권 경정 등기 경우는 권리자 추가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기필정을 만들어야 되며 권리 관한 등기일지라도 조건은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면 비록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위 신청,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 직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세 가지는 이 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록 권리원한 등기지만 안 만드는 경우다. 여기까지 알면 다 양쪽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더 길게 볼 건 없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인감증명 하나 보겠습니다. 인감증명.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 시 필요한 방문 신청 시 전자 신청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인인증서 정보가 대체된다고 했지? 그래서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원칙이 소유권 등기명의자 의무자. 그래서 인감증명도 등기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는 경우는 첫째 소유권 등기 의명인이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의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증 정보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다 바뀌었다 했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익권 얘기는 아직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하필 특례 따른 등기할 때 각 소유권자, 그 다음에 제3자 협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 협의라는 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의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 그 다음에 여기 법인 관련돼서 사원총회 결의서 들어갈 때 일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올 건 앞에 세 가지나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지. 그렇죠? 그래서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경우 동의 승낙자 인감 요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리고 위에 세 가지는 의무자 진정성 밑에 거는 권리 증서의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특히 이 증서의 진정성 관련된 거는 만약 이것을 공증 받아가면 진정성은 증명됐기 때문에 인감은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발행부터 3개월 다 통일됐죠. 그리고 사용 용도 문제에서, 용도 문제에서 매매는 매도용을 써야 되고 이건 전용이 안 된다. 용도 전용이 안 된다. 매매가 아니라면, 매매가 아니라면 매매 이외 그러면 전용이 허용된다. 요 정도만 알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3번 문제 보세요. 자, 인감증명에 관한 경우 이제 틀린 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 증명을 얻은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 라겠고, 외국인이 아닌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이나 달인했다는 뜻의 제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국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인감증명을 받거나 또는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는 본국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을 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외 의무자는 등기필정과 멸실됐을 때 확인정보와 공증서 부분으로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건 요거 얘기입니다. 요거 3호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정보 대신에 이거 없어서 여기 확인정보와 공증정보만 있지만 요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추가 직접 출소한 경우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긴 뭐 그걸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맞는 것이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음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지 않죠. 왜 제출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고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3호로 가려면 어떻게 돼? 소유권 이외 명의자 의무자 뭐가 없어야 돼? 등기필정보 없어져서 이렇게 될 때는 또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서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 명인이 의무자면 안 내는 거지만 등기필정보 없어져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증정보 이렇게 대체했을 때 낸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외 명의자 의무자일 때는 안 낸다.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제출할 때 안 낸다는 건 이로 원칙에 따르면 이건 안 내는 건데 등기필정보 없을 땐 또 이런 경우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거는 질문자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건 사실은 자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뭐라고 했어요? 진정성 보장. 등기 진정성 보장의 장치가 뭐라고? 공동신청을 하겠지. 왜? 공동신청함으로써 등기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인증명정보를 내라 했지 원인증명정보가 뭐야 각종 계약서라 했지 이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반대방 의사표 합치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매도인 같은 이런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처분한 사람이 관여해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행을 했다면 반대급 부이행이 끝났다 그러면 매도인 같은 사람 뭘 줘야 돼 집문서 땅문서 주라 했지 이거 바로 등기필정보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의무자 거 내라는 거예요 이 등기필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은 의무자가 대가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거야. 즉 적법한 등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또 인감증명을 내라는 거야. 인감증명은 이건 당연히 이것도 의무자 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등기는 이게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다 필요해. 근데 중요성이 떨어지면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경우는 이건 여기까지 있으면 돼. 등기필정보 내고 원인증명정보 내고 공동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인감 안 내지만 요 등기필정보 없어졌어. 그러면 세 가지 대체서 나와. 요땐 다시 내. 이런 얘기예요. 요게 바로 3호 얘기입니다. 3호. 그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3번의 미음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 등기할 땐 원칙적으로 안 내. 원칙 안 내는 거지.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읍번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할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 요거 이게 원래 내야 되는데 공정받았다면 안 낸다 그치 증서의 진정성이 증명됐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이 틀린 겁니다 자 이거 뭐 많이 볼 필요는 없고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인감 문제가 꽤 나와 있는데 자 36번 한번 보십시오. 36번 자 옳은 것을 찾아야겠어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가등기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소유권 가등기할 때도 의무자 누구야? 소유권자지?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칙. 의무자 소유자니까 인감 내는 겁니다. 등기목적과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각하 대상이다. 원래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매매가 아닌 일반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도록 각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부분 이게 매도용이 아닐 때, 즉 이렇게 매도용일 때는 이게 전용이 안 되지만 매매가 아닌 경우라면 목적과 용도가 다르더라도 각하하면 안 된다. 각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런 의미에 틀린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전 등기 말소 등기할 때도 의무자 누구야? 소유권자지. 그러니까 네,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증여 교환을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의 경우에 매도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매도 원인이 매매일 때만 내는 겁니다. 증여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일반감 내는 거지 매도용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한 경우는 의무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렇다? 왜 그래? 이렇게 보세요. 저당권 말소할 때 의무자 누구야? 저당권자지. 그러면 소유권 여기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정세 보장 낸다? 이렇게 공동 신청하고 원인 증명 정보 내면 되고 등기필 정보 이것만 내면 되지 이건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중요한 등기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만 옳은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계속 또 인감률 많이 볼 필요 없고 농지증은 앞에 선 것 같은데 그렇죠? 제3자 허가동의서 나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하나 보겠습니다.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자 이것은 주소증명정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했죠. 주소증명정보는 누구한테 내는 거? 주소증명정보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권리자에게 요구되는 거야. 권리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같이 내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여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자 주소는 계속 변동이 되지만 이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의무자 걸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새로 등기 명의 새로 기입등기라는 얘기 그러니까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입등기를 말하는 거. 이때 등기 권리자의 등록번호 증명정보를 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등록번호는 의무자 거 되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요 새로 등기 명의 된 기입등기의 경우 권리자에게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자 걸 내는 경우 전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도 안 내는 거예요. 의무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주소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도 같이 냈지만 이 등록번호는 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어떠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부여권자 종종 나옵니다. 이 부여권자 한 2, 3년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등록번호 부여권자라는 거 뭐냐면 자 등기부에 명의자를 쓸 때 인적사항을 쓸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쓴단 말이야.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등록번호야. 우리나라 국민 국적을 가지고 국민들은 전부 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되어 있지만 문제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이런 공공단체 이런 국가 등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한다. 국장 지정고시 따로 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은 설립등기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즉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재단 즉 종중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합니다. 외국인 외출이라고 했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게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세장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부여권자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등기권자에 대한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방법 틀린 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법 여기 국가 지자체 등 국장 지정고시 국장 법원장이 아니고
행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제외국면 제대 대법원 소재지 권한 등 거기 제 그러면 대다 등급 치시고 그다음에 법인 법주 주된 사무소 법주 주된 사무소재지 권한 등 등기관 그다음에 B4번 비법인 법인 아니 사단이니까 비법인이죠. 이때는 그 시장구 주청장이며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 법인도 비법인 사단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 영업소 없을 때는 그다음에 외국인은 외출 지방 출입국에 출자 나오지? 왜? 하면 지방 출입국할 때 출. 이렇게 해서 각 그 부여권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표현들이니까 놔두시고. 이제, 첨부정보는 거의 다 관련된 건 다 끝났고요. 문제는 이제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주소증명정보 하나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보세요. 주소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이 등록번호와 좀 달리, 이것도 새로 등기명이 된 권리자에게 요구되지만 주소증명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같이 내도록 되어 있으며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번에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죠. 첫째, 1번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권리자는 신청서의 주소 및 등록번호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소증명정보를 내고 등록번호 증명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2번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공동신청의 경우 권리자의 주소증명 서면을 제공하고 의무자의 주소증명 서면을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왜냐하면 의무자가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취득 당시의 주소와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일치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주소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등록번호 안 바뀐다 했지.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 주소증명정보만 내면 되고 4번 판결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시송달인 경우는 권리자의 주소증명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이걸 대체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상증명서 법인의 사단재단 즉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및 규약 이런 걸 다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주소를 증명하거나 이걸 할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봅니다. 동시신청. 등기신청할 때 이런 첨부정보를 가지고 등기신청할 때 법률상 반드시 동시신청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동시. 종류 한 6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동시신청이 강제된다. 의무가 있어. 만약 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줘. 각각. 가장 많이 나온 게 환매특약 등기나 신탁등기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은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를 내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돼 일괄 신청 즉 동일한 신청 정보를 낸다는 거야. 그리고 구분 건물에서 최초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대위해서 동시에 하도록 돼 있어. 동시 또 그게 바로 거기 저기 4번 지문과 5번 지문이 같은 조문입니다. 그래서 46번 전형적인 게 이런 문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법률상 반드시 동시신청해야 됩니다. 환매 특약 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동시죠. 그래서 1번 신탁 등기나 2번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신청은 같아요. 그럼 4번처럼 이런 1등에 속하는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한 보조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동시신청, 대위신청 같이는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동시 그리고 대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대위에서도 나오고 동시에도 나오고 이건. 4번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신축, 이 신축 개념이 증축 개념이라고 했어요. 기준 건물에 증축을 해가지고 위에 올려서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검 됐을 때 그 신축한 부분, 즉 증축한 부분에 대한 보존 등기와 기준의 비구분 건물, 다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상호 대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설에 나와 있듯이 특히 건물, 집합건물, 즉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대지권 등기는 동시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 사유 중에서 29조 제2호 이게 시험에 굉장히 나오는 겁니다. 즉 자 각하라는 것은 요건이 안 되면 등기를 거부하는 게 각하입니다. 그래서 요 각하와 취하의 차이점을 이해하라겠죠? 자 각하는 누가 하는 거 이건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하는 거 취하는 누가 신청인이 등기를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 그래서 각할 땐 사유가 법정된 사유가 13가지
11가지가 있다라는 11가지 29조에 11가지가 있고 법에 요 내용은 규칙에 가보니까 규칙 52조에 가면 2호 이 11가지 중에서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여기 요에 10가지를 또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취하는 처리하는 거니까 취하에서 특징은 자 취하서를 낼 때 이것은 공동신청이면 공동취하 단독신청이면 단독취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괄신청의 경우는 일부취하가 가능해. 일괄신청은 일부취하가 가능하며 임의대리 즉 대리인 등기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취하의 시기에 대해서는 등기 마치기 전 즉 완료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시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 밥 먹고 난 거 토해내라 못한다 했어요. 숟가락 놓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각하 최의 차이점은 뭐냐. 각하가 되면 자 여기서 각하할 때 냈던 신청정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냈었는데 첨부정보를 냈었고 여기도 똑같이 냈단 말이야. 그러면 돌려주는 게 어떠냐 환부 돌려주는 거 돌려주는 거 이때 취하했을 때는 몽땅 다 돌려줘 이거 다 각하했을 때는 요걸 빼고 요것만 돌려줘 어디다가 각하 결정문에다가 첨부 정보만 붙여서 돌려주고 요 신청 정보는 근거 자료 등기 보관하고 있는 거 거기다 각하 결정했다 할 때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돌려주는 게 이건 안 하고 요것만 이때는 모두 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취하하면 몽땅 돌려주는 거야.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47번 문제 보세요. 이 각하사회 시험에 많이 나와. 특히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단골로 나온다는 거야. 47번에 기억을 보시면 가등기 상위 권리 처분을 금지한 가처분 등이 된다. 이건 뭐야? 가등기도 권리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은처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된다 했죠?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취득이지. 그 다음에 저당권, 피담보채 채권과 불리양도 안 된다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청권을 보호준하는 가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일부 공유자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나 비읍처럼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한다 했지. 권리질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 거니까 저당권 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게 권리질권 등기야. 그래서 자 여기 2호에 해당되는 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다 2호에 해당되는 거. 정답의 차이 정확하게 쟀으니까 설명 따로 필요 없고 자 넘어가서 다시 61페이지 가면 51번 보세요. 다 각하사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등기관이 등기실 각하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지분만 보존 등기 각한다 그랬지. 농지 전세권 각하합니다. 농지는 전세권 목적 안 된다 그랬어. 법원 촉탁으로 시장을 등기 신청했다. 촉탁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됩니다. 즉 가압류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당사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절차 이게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번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각하 그 다음 비읍번에 미음번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양 담보로 하는 등기 이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 금지되죠. 그래서 이것도 다 모두 다 각하사유가 됩니다. 전부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취하에 관련된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취하는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52번만 하나 보겠습니다. 1번 신청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할 경우 취하는 특별수권 아까 임의대리의 경우 특별수권을 받으라고 했죠. 등기관이 등기후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완료 즉 마치기 전까지만 취하야지 다 숟가락 놓고 나면 취하 못합니다. 밥상 못 가지고 나가 다 토해내라고 못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 공동신청 후 권리자 의무자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할 수는 없다. 공동신청은 공동취하, 단독신청은 단독취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신청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이게 바로 일괄신청. 일괄신청이고 일부취하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5번 전자신청을 취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받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통지에 대해서는 아까 등기필정문이 완료통지라고 지우고 끝나면 완료통지 해주는 겁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등기필정문 저기 작년에 그동안 안 나오다 작년에 나왔고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 자 완료통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등기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 등기에서 등기 명의자한테 행정구역 변경의 경우는 당연히 변경된 거로 보고 이건 등기관이
등기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직권해 주는데 일일이 다 통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당연히 변경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2번 미등기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 직권을 보증 등기했다. 직권 보증 등기했을 때는 완료 통지를 하죠. 뭐 낳는다? 등기 필종 만들지 않지. 완 요건 안 만들고 요거만 해. 요거 누구한테 해 줍니까?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했다 그랬지? 아니 완료 통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신청한 사람에게. 물건 사면 영수증을 누구한테 주지? 산 사람에게. 그럼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줘? 신청한 사람에게. 왜?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니까. 명확하게 물건 사면 영수증 구분을 명확해 주는 거. 내 물건 샀다. 이거 하나 분필 하나 주세요. 그럼 내가 샀어. 그럼 돈을 줬어. 그럼 영수증 나한테 주는 거지. 영수증 지나가는 사람을 영수증 받아가서 이리 와. 너는 물건 가져가. 이렇게 않는단 말이야. 그럼 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끝났다고 알려줘. 누구? 신청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누구한테?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직권 보증등기 했을 때 보증등기 누가 했어? 등기관이 직권했잖아. 명의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권 보증등기의 경우 등기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신청한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명의자가 된 누구한테? 에? 등기 보증등기 명의자한테 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 누가 신청했어? 대위 채권자가 완료 통지. 그럼 채무자는? 자기 명의로 했는데 모르지? 채무자한테 둘 다 완료 통지. 승소한 의무자의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한 거야? 의무자 신청했으니까 의무자한테 완료 통지. 또 누구한테 또 해줘야 돼? 강부자한테. 지 앞으로 되는 모르고 있잖아. 자기 앞으로. 알았어요? 그건 답. 왜 그래 여기?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당연한 거고 그 권리를 알아야 될 사람도 완료 통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2번은 명의자는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관공서 촉탁할 때 관공서는 뭐야? 신청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관공서의 명칭만 촉탁으로 썼어. 등기필정보를 만들진 않지만 완료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신청했기 때문에. 판결은 승소한 의무자의 신청에서 의무자 신청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를 제공한 의무자 이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그 등기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3자가 나 등기필정보 없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대신하는 걸 막기 위해서 끝난 반드시 의무자한테 그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봅시다. 56번 이제 등기필 정보 관련된 거. 등기필 정보 작성 대상이 아닌 등기 아까 앞에서 했었죠. 자, 값 단독수 값을 공의로 경정했다. 이건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 등 예외 하나 들어가 있지. 합의자를 추가하는 합의명의 표시 변경 아까 이 1번 2번은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이 하나, 경정 등이 하나씩 예외가 있다 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전세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게 바로 권리 보존, 설정, 이전 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자, 가등기 중에 이전 가등기, 설정 가등기는 맞는다 했죠? 권리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했다. 그럼 이건 뭐야? 일처지 않지. 즉, 명의자와 신청 일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완료 통지만 한다 했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 공부한 사람 헷갈려 잘 모를 수 있어서 옛날 등기필증 하나 움직이다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 끝나고 나서 절차 중에서 59번 대장소관청 통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 하냐면 자, 공시방법 2호나 돼 있는데 가장 우리 등기소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등기소에서 소유자 바뀌었다. 그러면 대장소관청에 통지해줘야 돼. 여기 소관청, 여기 대장이 있기 때문에 등기소 뭐가 있어요? 여기 등기부가 있고 그럼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여기서 등기소에서 먼저 바뀐다는 거 등기부에서 그럼 기준에 이게 일치하고 있다 이전을 해버리면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등기 끝나면 반드시 대장소관청에 통지한다 며칠 이내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계약 법령을 위한 경우 바로 거래 신고를 하면 이 거래 신고 내용을 세무관서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끝나면 요 세무관서에서도 여기도 반드시 세무 과세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과세 세금을 부과할 근거자를 송부하는 것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이거 송부해줘. 그러나 여기 대장소관청 통지는 이건 소유자를 일치키기 때문에 이쪽 통지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것만 소유권 즉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필요 없어. 소유권에 대한 것만. 그럼 소유권 중에 어떤 거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소유권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이거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거. 그래서 소유권 일지라도 가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것은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것만 통지해준다. 이렇게 알아요. 알았어요? 소유권만. 자, 그래서 59번에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등기면 표시 변경, 경정, 소유권 회복, 소유권 말소. 근데 소유권 가처분. 가짜들 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변동이 안 생겼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상은 다 끝나고 절차까지 다 된 겁니다. 다음에 뭐 이 정도 보고 이제 전자신청에 관한 것만 나왔네. 전자신청 하나 봅시다.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걸 말한다 했죠. 미리 사용자 등록하고 62번 한번 보세요. 62번. 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했죠? 자연인과 법인만 됩니다. 왜 비법인 사는자는 안 된다 했지? 자연인 중에서 외국인도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된다고 했는데 국내 외국인 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는 돼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62번 1번 전자신청할 수 있는 등기 유형에는 제한, 일정한 제한인데 모든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복잡한 등기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국적을 가진 자가 즉 대한민국 자연인만 되기 때문에 국적을 가진 자도 되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는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했었어요. 외국은 안 되다가 이제 지금 되도록 바뀐 거였으니까. 최초로 사용자 등을 신청한 당사나 자격자 대리는 등기 즉 출석해야 된다. 최초 사용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4번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도 의미 있으면 다른 사람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 대리권은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하지 일반인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은 안 돼. 방문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4번 틀렸고 사용자 등록할 때 인감증명을 처음 봐야 됩니다. 물론 자격자 대리는 자격증명 정보도 같이 내는 겁니다. 그 다음 64번 문제 하나 더 보세요. 옳은 걸 찾아가서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관할등기소에서 신청해야 된다. 전자신청에 대한 사용자 등록 등기소 관할 제한이 없다 했지 전국 어느 등기소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이 당사나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했죠. 3년 지나가면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게 하려면 연장해야 됩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하면 됩니다.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사항이 있을 때 등기한 보정사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 즉 이 보정사유를 통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전자우편에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전화도 해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비법인 사단의 경우 그 사단명으로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은 전자신청 안 됩니다. 전자신청이 취하는 서면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각하가 서면신청과 친해진 거예요. 전자신청에 대해 각하는 서면신청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64번에 2번만 옳은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권리등기부터 보겠습니다.